그리고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는 010-3890-0012 문자로 주시든지 유튜브 굿모닝 준모닝 들어오셔서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엽서 써서 엽서 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술이 맛있다. 뭐 누구하고 왔다. 전주가 너무 멋지다. 뭐 이러면서 주저리 뭐를 올려줘야 예? 알았죠? 예, 그리고 노래를 들었다 뭐 감사하다 싶은 분은 예,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 눌러주는 거 예, 그게 노래값 실현이 생각하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잠깐만 야 들어온 김에 이제 빨리 앉아요. 빨리 예, 앉아봐요. 아, 야 친구도 들어올래요? 친구? 자 노래 나가는 중에 노래를 바꾸고 싶다고 들어왔다가 딱 걸렸어. 예, 카메라 보시고 예, 어디서 왔어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예요? 어, 전주구나. 좀 전에 보니까 사연이 어디 있지? 에, 어디 영국에서 만났다고요? 영국 유학 중에. 네. 그럼 유학 생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고 있고 친구는 저는 돌아왔어요. 끝나고 한국 돌아와서 지금 1년 만인가? 예, 봤는데 그 다음에는 언제 볼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전주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언제 왔어요? 어제요. 하루 잘 주무시고 어제 와서 뭐 하셨습니까? 어제 와서 오늘 한옥마을 구경 왔어요. 전주 어때요? 예뻐요. 그래요? 네. 뭐가 한옥마을이? 네, 한옥마을도 예쁘고 한옥처럼 꾸며놓은 것들이 예쁜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만나서 잘 됐네, 그죠? 이거 저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도 돼요? 네, 올리세요. 괜찮아? 재미없으면 안 올리고. 전공은 뭐예요? 국제학부요. 국제학부. 그래서 저기 갔다 오셨구나. 예? 영어가 자연스럽게 잘 되겠네. 아, 그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전주에서 이게 추억 많이 쌓고 가시라고 영어로. 오케이. 예, 누가 현지인이야 누가? 빼는 거야. 영국에서 사시는 분이 왜 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전주 소개. 네, 전주 소개하고. Hello guys, this is Jeonju City, and Jeonju is really famous for the Hanuk Village, and this Hanuk Village is kind of traditional houses, and you can enjoy the traditional clothes and foods and everything. So I hope you guys can enjoy your day and your trip and welcome to Jeonju. Thank you. 알았지 여러분? 네, 예, 한옥 빌리지 예, 즐겁게 노시다 가시라고. 아 좋았어? 다 알아들었죠? 아, 좋단데. 저기 하룻밤 연장하고 저기 저 남자 둘 막 술 마시는데 서로 친구한테 이제 한마디씩 해요. 기대할게. 너무 1년 만에 만나서 반갑고 그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예전에 우리 맨날 붙어 다녔을 때처럼 아직도 내 마음속엔 있고 너 지금처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모든 일 잘 화이팅하고 사랑해. 영국에서 힘든 시간 동안 내 옆에서 든든하게 항상 잘 위로해주고 힘이 되었던 친구라서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1년 만에 반가워서 너무 반갑고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영국에서 살면서 나 잊지 말고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통화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자.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두분 응원합니다. 네, 아이고 야 멋진 우정. 노래 나가는 동안 여기다 이 친구는 전화번호를 써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통역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 하면 되잖아, 그죠? 아 그럼요. 그죠? 아르바이트. 좋았어. 좋은 기회죠.
매주 매주 이제 목금토 제가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은 이제 낮에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금토는 이렇게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유튜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야시장에 계신 여러분, 청년몰 또 옆에 천변 쪽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오늘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